자, 그 다음에 LP 가스를 가구 수 40세대 집단 공급 시설에서 1단 감압식 조전기를 설치하여, 자, 압력 손실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압력 손실은 어떻게 되겠는가? 안지름이 주어져 있고, 배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가스 비중이 주어져 있고, 유량 개수가 주어져 있다. 유량 개수가 주어져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폴 상수값이 0.707이다. 그러면은 저압 배관의 유량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저압 배관의 유량 계산하는 공식. Q 이꼴은 K에다가 곱하기 루트. K에다가 곱하기 루트. SL분의 DA5승 곱하기 H가 되겠다. 자, 이 공식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이 뭐가 주의를 하셔야 하는가? 여기에 D가 단위가 센치입니다. 요 D가 단위가 센치. 요 H가 단위가 밀리미터 H2입니다. 밀리미터 H2. 그렇죠? 여기에서 Q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아우가 나옵니다. 자, 이 단위를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대입을 시킬 때이 단위를 변화시켜서 대입을 시키면 그 답이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당 30세제곱미터로 공급할 때, 그죠? 시간당 30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됩니다. 시간당 30세제곱미터로 공급한다. K 값은 0.707이다. 0.707이다. 자,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 루트. 마음이 삐뚠지 이게 제대로 안 나옵니다. 맞죠? 그죠? 자, 루트.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S라고 하는 것은 가스의 비중이니까 1.5, 그죠? 1.5 곱하기 L은 배관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배관의 길이는 100m, 그죠? 100m, 100m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D는 안지름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문제상에서는 우리가 미리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것을 우리가 센치로 바꾸면 5cm가 되는 것이죠. 맞죠? 1cm는 10mm가 되기 때문에 5cm가 되는 것이다. 5cm의 5승 이렇게 됩니까? 5cm의 5승 곱하기, 자, H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그렇죠? 밀리미터 H2 단위로 이 H 값을 우리가 X라고 놓으면 되겠죠. X. 밀리미터 H2로 나오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요 X 요거 뽑아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맞죠? 단위를 X는 밀리미터 H2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1.5 곱하기 100 이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0.707을 왼쪽으로 넘겨 볼까요? 그죠? 왼쪽으로 넘겨 0.707 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꼴은, 자, 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트.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1.5 곱하기 100, 그죠? 그 다음에 5의 5승 곱하기 x. 그럼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가 벗겨지죠? 그죠? 0.707. 그 다음에 30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루트가 벗겨집니다. 이렇게. 1.5 곱하기 100. 맞죠? 5의 5승. 그죠? 곱하기 x. 그러면 x를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x의 꼴을 뽑아내니까 이 값이 86.43 밀리미터 H2. 이 밀리미터 H2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단위하고 똑같은 단위입니다. 이게 밀리미터 H2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3번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죠? 4번 문제. 가연성 가스 제조 설비에서 저장 설비의 전기 설비는 방폭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방폭 전기 기기의 종류 네 가지를 적어라. 내압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 맞죠? 그 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그죠? 유입 방폭 구조, 안전성 방폭 구조, 안전성 방폭 구조, 그 다음 본질 안전성 방폭 구조. 자, 그 다음에 특수 방폭 구조.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가능하다. 자, 약자로 적으면 내압은 우리가 D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죠. 압력은 P, 그렇죠. 유입은 O, 안전성은 E, 본질 안전성은 IA 또는 IB, 그 다음 특수 방폭 구조는 S,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폭 전기 기기의 종류, 그죠? 방폭 기기의 종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심펌프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양정이 두 배가 되겠고,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유량이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양정이 두 배가 되고 유량은 일정한 경우가 되겠고,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유량은 두 배가 되겠고 양정은 일정한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차 할 때 이 내용은 자주 우리가 등장되었던 그와 같은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프로판 55kg을 완전 연소할 때 이론 공기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21%다. 볼륨 퍼센트, 이렇게 볼륨 퍼센트, 부피 퍼센트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C3H8개를 한번 태워봅니다. 더하기 OO2는, 그죠? OO2는 3CO2가 되겠고, 더하기 4H2O가 되겠다. 여러분들, 가스 기사 준비하시는 분이 이 화학식을 제대로 모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것끼리 이렇게 밑줄을 암쳐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론 공기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내는가? 이론 공기량 계산하는 공식 A0는 자,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 퍼센트 0.21분의 O0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O0, 그죠? O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자, 55, 그죠? 55kg을 태웠다. 이것은 우리가 O0는 얼마? 노르말 루베가 되겠는가? 이 말이죠. 노르말 루베가 되겠는가? 그러면은 이것의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로 표기합니다. 탄소가 12g 짜리가 3개, 수소가 1g 짜리가 8개 더하니까 44kg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여기에는 세제곱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세제곱미터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5 곱하기 22.4 노르말 루베가 되겠더라.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 O0 값은 우리가 결국 A0라고 하면, 그죠? 0.21분의 O0라고 하면 44분의, 맞죠? 44분의 55 곱하기 5 곱하기 22.4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꼴은 얼마? 노르말 루베가 나오겠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600, 그렇죠? 666.67 노르말 루베가 나오더라.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6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런 문제는, 그죠? 산업 기사에도 안 나오는 이러한 문제가, 그죠? 여러분들 합격을 시키려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다음 압축기 내부 윤활제를 쓰시오. 산소 압축기 윤활제는 물 또는 10% 이하의 물건 글리세린수. 염소 압축기 윤활제는, 그죠? 진한황산. 공기 압축기 윤활유, 양질의 강유, 아시틸렌 압축기 윤활유, 양질의 강유, LP가스 압축기 윤활유, 식물성 기름,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